박시전, 임경업, 삼전도. 전쟁입니다. 전쟁. 박시전은 이 전쟁의 국치, 국가의 큰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반감에서 쓴 역사 소설이고요. 임경업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청나라를 맞아 백마산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잘 막아낸 사람입니다. 어떤 전쟁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한참 생각하더니 두 학생이 답을 적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병자호란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1917년 아인슈타인은 원자나 분자를 외부에서 자극하면 큰 증폭률로 직선 빛인 이것을 방출한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미국 휴스사에서 이것을 실제로 개발했는데요. CD의 선곡 기능, 바코드 스캐너, 라식 수술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학생들이 아마 이걸 이용한 시술에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황민주 학생 아주 급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방사선 적었네요. 송훈상 학생 레이저. 레이저 방사선.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레이저입니다. 송훈상 학생 이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으로 결정됐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동양에서는 역사학의 제1차적인 목적을 귀감에서 찾는데요.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역사책 제목에는 이것을 뜻하는 한자인 감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서거정의 동국통감, 중국에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원추의 통감기사 본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역사책 제목에도 이것을 뜻하는 한자인 감자가 들어갑니다. 감. 이 감이 뭘 뜻하느냐는 거예요. 감. 감이라는 한자가. 자기가 잘 모르면 48번까지의 문제 중에는 찬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모르겠다 싶으면 찬스를 쓸 수가 있고요. 모르면은 답 대신에 찬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것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오세요. 자, 찬스는 쓰지 않고 거울이라고 적었는데 거울. 표정은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네요. 자, 거울. 찬스를 안 썼습니다. 써도 되는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갑에서 감이 뜻하는 것. 정답은 거울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비추어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 언제 왔었다고요, 골든벨이 여기? 2004년이요.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 교장선생님이랑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가요, 이번에 준비할 때? 아, 그 저 영상을 봤어요, 전. 영상 봤어요? 아, 그때는 내가 안 했을 때예요. 어, 영상이 굉장히 촌스럽죠? 상당히 느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좋아 보이고. 아, 그때 그 프로그램 질이 지금 다 높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럼 나도 할 말 있습니다. 나도 그때 봤는데 그때 최효일이 훨씬 잘생겼어요. 소심한 복수. 예. 자, 그래서 그때 최후의 1인을 우리가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예, 지금 미쿡에 있는데, 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헬로. 여기 오셨어요. 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로 오시죠. 미국에서 오늘 이 녹화 때문에 한국에 다른 일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채피칼리지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입니다. 와, 캘리포니아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네요. 예. 혹시 골든벨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공기? 공기? 예. 산소 같은 추억. 혹시 골든벨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 혼자 미국에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위축되었는데 그때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골든벨 최후의 1인이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예. 그래서 그때 너무나 큰 자신감을 얻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백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지금 성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골든벨이 그런 영향을 미쳤군요. 예. 골든벨을 경험했던 선배로서 한마디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벨을 반드시 울릴 거라고 믿지만 만약 울리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인생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하고 끝까지 성공상 열심히 해서 꼭 골든벨 울리길 바랍니다. 화이팅! 이번 문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송은상 학생이 이번 문제를 통과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이것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WHO를 비롯한 UN기구와 협력단체들이 지난 15년 동안 실행한 국제적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몸의 어느 기관이나 전파되는데 특히 폐에 전파가 잘 되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후진국병입니다. 원래는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 이 병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이 질병 뭘까요?